시기에 충돌이 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냥 보내면 네가 사고가 날 것 같아. 자, 이 손녀한테서 할머니.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박씨 가정 20명당을 둘러보니 박씨 가정에는 할아버지자도 청춘에 일찍 가시고 아버지도 조금 일찍 가셨고 본인의 형제 중에서 사촌갈래라도 청춘의 형제 일신이 앞을 많이 섰다. 본인한테. 그리고 본인은 꿈은 많이 꾼다. 이 꿈이 뭐 때문이냐면은 조상 주력에 벌써 할아버지하고 여기 박씨 가정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자 절에 귀의했던 분이 누군데? 많으세요. 스님도 많으세요. 거의 다 여기는 스님 나고 네. 절법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법식이나 개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본인한테. 그러니 본인은 잘 몰라도 왠지 모르게 향냄새가 좋고 네. 그 다음에 촛불 켜고 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연불 소리도 왠지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무속세계랑 그 다음에 불교에서 받는 법식계랑은 다르거든. 우리는 샤먼이야.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기류를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부처님의 불법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 교화의 종교고 여기 무속은 영가들에 의해서 기운을 받는 것을 뭐 살이라든지 삼재라든지 사주의 파괴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게 무속적이야. 근데 모든 조상이 박씨 가정이나 이시명당을 보니까 전부 다 스님이 났던 가정이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기일을 많이 했고 공덕을 참 많이 드렸던 가정으로 보여져. 어머니 쪽은 다 기독교고 아버지 쪽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들었는데 다 불교시고 우리나라에 큰 절이 두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너가 박씨 가정에 뼈줄 찾아오고 핏줄 찾아오니까 네가 이걸 느끼는 거야. 할아버지 형제자 중에서는 백팔염주 목에 들고 목탁도 들이면서 천수경 외면서 들어오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여기 절에 많이 기일을 했다. 한때 한 시절에는 공양지로도 있었고 한때 한 시절에는 큰 스님 끝머리 올려드리고 부처님 올려드리고 법식 드리고 공양 드리고 추관했던 할머니가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와서 이 원정 부처님 밑에 있으면 해탈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아가 아가 우리는 거기 있기 싫고 산반 물반 천상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롭다. 우리 닦았는 공로는 다 어디 가고 너한테 와서 이래 지기를 놓을 수밖에 없으니 불쌍하기 짝이 없고 애들끼가 짝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내 딸한테 그러지 말라고 해서 아버지는 앞을 섰고 근데 이시 가정의 엄마 쪽에는 원튼 원하지 않든 할머니 때부터 다 십자가를 믿었다. 그 종파관이 달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반은 예수님이 들어오고 반은 부처님의 불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기기의 충돌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 향냄새 나고 초냄새 나고 연불냄새 나고 심계의 이야기 말고 영적인 얘기 말고는 네가 흥미를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잠시 취미생활로 바느질도 하고 수도 놔보고 염주도 놔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무용도 해보고 뭐 음악도 해보고 다 해봐도 안 풀린다. 다 해봤어. 그래 안 풀린다고. 그게 뭐냐 108염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식계에 네가 묶여있다 이 말이다. 조상이 그걸 했다고 내가 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잘못 판단을 하면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사주에 따라서도 이런 가물들이 조금 느끼는 사람 있고 많이 느끼는 사람 있고 그거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해서 그 기운들이 들어와서 나를 산란하게 불안하게 계속 불안해. 뭔지 모르게 계속 불안하고 잠을 자면 계속 꿈꾸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는 소름 끼치는 거는 그냥 사람을 봤는데 느껴진다. 느껴져요. 아, 저 사람 바람났네.
막 임신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아가 아들인 것 같다. 네. 어. 소름이 혼자서 이렇게 왜 내가 이러지? 그러니까 알아달라고 너한테 메시지를 꿈으로 선몽을 해줬다. 왜 우리 집안 박씨 집안 옛날부터 공덕 삼천 닦았었고 부처님의 법식이나 계를 받던 우리 집이다. 계를 받는다라는 건 종교인으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살았냐고. 엄마하고 엄마 친정은 어떻게 살았냐고. 이런 거 없다. 네. 전부 다 무당들은 정신병자고 미친 개들이다. 여대 할 짓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 거에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들 하느냐고. 어, 우리는 믿으면 천당 간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을 맞고 일찍 돌아가셨어도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박씨 가정에서는 이렇게 전부 다 조상들이 법계에 어, 법식에 계에 매여 있다 보니 너무너무 너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법계의 줄도 풀려야 자기네들이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절에 다 기이가 돼서 절에 다 박혀 있는 거야. 절도 파셨대요.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그러니 그 절이 내 절이 아니잖아. 내게 내 것이 안 됐잖아. 내 거였을 때는 이 조상 영가들이 쉽게 말하면 내 자리니까 거기가 내 무덤이라 생각하고 내 영생이 풀어지는 데라 생각하고 열심히 계셨겠지. 거기서도 닦으면서. 허나 이게 재산 다툼으로 문서문건 재산 다툼으로 관살이 끼면서 남의 손에 빚으로 넘어갔어.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응. 네, 네. 빚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 조상들이 자기네들 위패들을 다 치울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새로운 주인이 와서 새로운 법식이나 개로 만들었단 말이야. 네. 스타일로. 네. 자기 스타일로. 억울하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야. 영가들이, 조상들이. 그래서 그 원장 한번 풀어보자고 너한테 37, 8살 때부터 들어왔다가 43살쯤 되면서 완전히 차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너그 아버지 주력을 알게 된 건 7, 8년. 이 가정 이명당에는 조상들이 갈 기가 없다.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법식을 받던 조상이고 계를 받던 조상이라서 이 불계의 끈을 끊어주지 않으면 천상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회양되기가 좀 힘들다. 점사는 맞추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맞추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 그거보다는 다른 제가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래, 다른 데 가면 너한테 신 받아라 하고 신이 다 왔다 하고 신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전혀 조상의 음사가 일어나서 법식과 계, 불계에 문제가 생겼으니 천도시키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반인으로 살 수 있다. 응. 그러나 몸으로는 지금 거의 80% 90% 차고 들어왔다. 누가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서고 아버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조모 할매 들어서고 청춘 형제자 사지가 뜯어져서 객사로 죽은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 너의 몸 수전에 많이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첫째로는 이 몸으로 들어와 있는데 엄마야는 정신적인 빙이나 심리적인 빙이는 아니지만 이 몸으로 타는 육신에 여기에 너무 많이 매여 있다. 그래서 많이 탄다. 그래서 잘못하면 엄마가 상문을 가거나 급사를 맞을 수 있으니 오늘은 내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지만은 내가 너를 그냥 보내면 네가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몸을 잠깐이라도 닦아주고 너무 많이 느끼고 혈이 너무 많이 귀혈이 열려 있단 말이야. 본인도 느끼지? 네, 심해. 조금이라도 그 혈기를 막아서 맑은 정신을 징여주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를 가든 살을 안 맞게끔 해줘서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든다. 오늘 사례자분께서는 굉장히 몸으로 많이 느끼고 많이 타는 사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신이 다 왔다, 제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꿈을 너무 많이 꾸고 몸으로 많이 타고 있을 일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언으로 알게 되고 직감으로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사례자의 경우에는 제자냐 아니냐, 자기가 진짜 신을 받아야 되냐 안 되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물으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살해자분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 법식이나 개, 쉽게 말하면 불법에 의해서 절을 지었거나 불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스님이 났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영가를 떠보니까 이 전부 다 108염주 목에 걸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법계에 법식에 매여서 들어오는 조상들인데 이 절이 자기네들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관살로 인해서 뭐 문서문건 계약서나 어떤 다툼 때문에 이 절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자기네 박씨 조상들이 다 쫓겨나니까 너무 억울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지금의 모친열에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은 이 외조부리 쪽에서는 전부 다 천주교를 믿고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 종파간에 전혀 이 살해자분은 제사도 없었고 어떤 듣는 얘기도 없다 보니 부친여래가 일찍 가고 이런 자기 불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가 몸이 아프면서 자꾸 꿈을 꾸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알게 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몸 전체에 혈기가 다 열려서 정말로 방울을 쥐어주면 펄쩍펄쩍 뛰고 쉽게 말하면 조상이 와서 점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혈이 열려버렸어요. 법식의 불계에서 많이 들어온 조상들의 원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이거를 오늘은 조금 혈기를 막아주고 조상들의 그 원한을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좀 풀어주겠다고 좀 기다리시라고 자손한테 너무 혈이 많이 열려있으면 사고수가 나니까 그거를 조금 오늘은 막아보려고 해요. 오늘날을 들었으니 박씨가 된 명장에 옛날이라 그랬적이라 간날이라 그랬적이라 아, 법계에 다 들어서고 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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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계속 어지럽지. 자, 오늘 날이 들어섰을 때, 자, 할아버지, 갑시다. 여기 자꾸 와서 손녀한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친여래. 그리고 할머니, 절에 귀했던 할머니, 오늘 여기 자꾸 따라들고 물어들고 하지 맙시다. 함께 가보자고, 그 길을 다시 너를 통해서 한번 절을 일으켜보자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원정은 알겠으나 이 손녀한테 계속 오면 손녀가 못 삽니다. 자, 이 손녀한테서 할머니 자! 이 몸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고 머리 깎고 비군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갑시다. 좋은 데로 가게끔 일신의 고난진거 신안진거 혼이라도 닦아주고 넋이라도 닦아줄 테니까 알았죠? 딸내미 됐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시지 맙시다. 예? 예, 감사합니까? 예, 예. 딸내미 제가 책임지고 살려줄 테니 아버지 갑시다. 좀 추울 거라고 달달달 떨릴 거라고 그거 빠져나가는 거니까 괜찮아. 알았지? 응.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절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야지. 두 개만 뽑아봐.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응. 청춘의 원앙 상사. 응, 하나만 뽑아봐. 이렇게 해서 잠시 잠깐이라도 청춘으로 가고 소연으로 가고 불법의 개 법식에 맺힌 거 이게 법식에 맺힌 거거든. 조상들이 이거는 네 몸을 완쾌해 준다라는 거야. 잠시 누워 있어. 힘들 거다. 괜찮다고. 놀랬지? 괜찮다. 너 이러다 살맞아. 점투어 다니지 마. 어? 얼마 전에도 니 무당집 갔었지? 자꾸 신 얘기하니까 몸 더 떨리지? 하지마. 무서웠어요. 무섭지 당연히. 본능적으로 살이 꽉 들어와서 본능적으로 숨을 못 쉬겠는데 신을 받으라 하니 니가 얼마나 불안했겠어. 괜찮아져. 한 5분만 있으면 괜찮아져. 괜찮아. 저도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와서 방금 전에 제가 퇴마를 한 건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왜 저희가 많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픈 곳을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아픈 곳을 보시고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의 컨디션이 아까 컨디션과 너무 달라요. 눈도 잘 보이고 지금은 일단 몸이 한 15kg 빠진 것 같아요. 귀도 되게 잘 들리고 조윤호 선생님을 옛날에 처음 엑소시스트 하실 때 그때부터 계속 뵈왔는데 그때는 선생님을 못 찾아뵙고 진짜 만신이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전에 그 무당집에 갔었던 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갔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저도 힘드니까 쫓아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된 거였죠. 그 아까 그 다른 무당과 법사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가 아, 네네네. 실제로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인지. 네 맞아요. 뭐 본인들과 잠자리를 하면 네네네. 퇴마가 된다. 네. 그 퇴마라기보단 뭐라 그랬지 했냐면 이 몸 아픈 게 다 없어지고 너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받아야 되는 제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근데 제가 싫다고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 엄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예. 네. 이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어쨌든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 하시는 분을 세 분을 만났는데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정확했어요. 소름이 점사를 보는 내내 전기가 계속 몸에서 왔어요. 소름 끼치면서 너무 잘 맞으셔서 그리고 저도 몰랐던 것들을 나중에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것들을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오늘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